성대모사하면서 먹방하면은 6세트 산다고 지금 들어왔는데 어떻게? 내 고조 북한의 소리 요 닭볶음탕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. 네?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니 100개는 넘 무조건 넘을 거라 생각했는데. 아 나는 이거 800개 정도 돼야 되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. 그러니까. 야 이걸 이렇게 안 산다고? 이거 왜 안 사지?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채널이 지금 인기가 없어서 그래. 그럼 주변 분들 연락을 다 안 드려도 되겠어요? 여보세요? 아 연예인 오빠. 오 윤미야. 선배님 안녕하세요. 윤미야. 이 친구는 목포 MBC와 또 춘천 MBC 아나운서로 그리고 또 지금 셀럽으로 활동하고 있는 셀럽. 속속속속 이만 뉴스포 오늘의 첫 소식은 당신이에요. 어 안녕하세요. 네 저는 지금 여기 프로그램 이름이 뭔가요? 뭐 하는 거래? 뭐 하는 거래? 어? 뭐 하는 거래? 프로그램 이름이 뭐 하는 거래야 윤미야. 아, 뭐 하는 거래? 뭐 하는 거래 프로그램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애청하는 애청자입니다. 아, 이름도 이제야 알아. 야, 무슨 방송을 안 했는데 무슨 애청자야. 방송쟁이네 확실히 방송쟁이야. 이렇게 사랑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겨 주시고 용기 주시고 박수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홍보도 많이 해줘. 고마워. 감사합니다. 안녕. 여보세요? 이지야 뭐해? 뭘 뭐해 광주라니까 이 새끼. 광주 출장 갔어? 아빠 내가 출장 갔다 했냐? 아 그랬어? 야 지금 방송이야. 너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. 저 잠시만. 저 이지씨. 예. 저 이지씨. 예. 아 경찰이시라면서요. 예. 방송 중인데. 예. 욕하시면 안 되고요. 경찰청에서는 어떤 업무 하세요? 강력범죄 수사대. 아니 근데 이제 여자 형사들은 참 힘들 텐데 체력적으로. 그러니까요. TV에서 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또 열과 성으로 달리는지는 않아가지고요. 아.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저 좀 되게 당황하니까. 아. 아유 어쨌든 뭐 저 이지 씨 예. 오늘 통화 연결돼서 너무 반갑고요. 예. 뉴스는? 3시. 오늘 3시는? 그렇지! 정답! 두 개, 네 개, 여섯 개 그렇게 사야 돼, 이제야! 네, 고맙습니다. 안녕! 아, 진영아! 아, 선배님! 응! 뭐 하세요? 골프 쳐. 아니,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사셨어요, 안 사셨어요? 아, 제가 닭 알레르기가 있습니다. 아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! 성대모사 하면서 먹방하면은 6세트 산다고 지금 들어왔는데 어떻게? 내 고조 북한의 소리 요 닭볶음탕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 전라북도 전주에 와서 내가 닭볶음탕을 먹어본 기야!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에서 근데 이게 그리 맛있다는데? 여러분들 이거 안 먹어보면 손에 힘도! 안 사면 바보란다! 누구를 쫓겨난단다! 진짜! 그렇죠! 아니 그럼 6세트 이제 사시나요? 6세트 사시나요? 오! 자 이거 근데 누구 신지 혹시 아세요? 우리 지금 가지고 노는 것 같은데 아, 누구야 이거? 이따 아 또 제 딸이 이렇게 감자로 세팅을 주셨네요. 아!